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앵커 자리를 어쩌면 곧 인공지능 AI 후배에게 넘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달 뒤면 AI 앵커가 등장한다는데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러면 인간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화재 현장. 어린아이와 노인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조하겠습니까? 이 난처한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I would probably rescue the human closest to the exit, as that would be the most logical path to success. 오드리 헵번을 닮았다는 그녀의 이름은 AI 로봇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는 지난해 UN 회의에서도 달변을 뽐냈습니다. People don't have internet or electricity. What can we do at the UN to help them? AI could help efficiently distribute the world's existing resources. 요리나 살림은 기본, 작곡과 영화 제작 등 창작 영역까지 진출한 AI. 일본에서는 두 달 뒤 한 공중파 뉴스 앵커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Another thing I would like is to get out of this room and see the world. 이미 법 조항과 판례를 순식간에 찾아 상담해 주는 AI 변호사가 등장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의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습니다. Get down. 스스로 살상 대상을 찾아내는 AI 로봇은 이미 등장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무인 전투 로봇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nd if we create machines that are smarter than us, then it's perfectly plausible either that those machines can get power over us. 유럽 연합은 지난해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봇 3원칙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로봇 스스로도 이를 지켜야 한다.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 예상치 못한 오작동을 일으킬 정도로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으로는 Online cat videos have more than 25 billion views. 하지만 분명한 건 AI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인간처럼 감정이나 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도 AI가 작곡한 건데 눈치채셨습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